18.38km.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 위 고속도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긴 다리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인천대교다. 인천항의 무역선과 여객선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노선이기에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사장교 방식을 도입했다. 주탑에서 대각선으로 뻗어나온 케이블의 수평력이 다리의 상판을 지탱해 휘어짐을 막는다. 238.5m 높이의 주탑엔 케이블 208가닥이 얽혀 지탱하고 있고 초속 72m의 강풍과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디는 100년 교각이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상부 구조를 육상에서 제작을 하여서 해상에서 거치하는 형태로 공사 기간을 2년 이상 저희들이 단축하여서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인천 내항으로 들어가는 주 항로에 있는 해상 교량입니다. 충돌 방지공을 44개, 총 44개를 설치함으로써 해상 그 교량의 그 교각과 선박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성을 저희들이 제고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까지 육지와 단절된 섬이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새 하늘길이 열리면서 섬의 운명도 바뀌었다. 8년간의 대역사 끝에 1700만 평, 동양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육류도와 영종도가 한몸이 됐고 그 위로 거대한 활주로가 놓였다. 인천공항 개항 초기 유일한 접근로였던 영종대교 이후 2009년 인천대교가 개통돼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서울 경기 남부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됐고 접근 교통시설이 다양해지면서 주변국 공항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해 공항 물류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인프라로 연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에서 인천대교는 국내 최장 해상교량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